서울대학교 선수들입니다. 1번 가드 양준우, 9번 가드 이재욱, 10번 전현우 포워드, 23번 박준영 포워드. 양팀 센터 두 선수가 점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쿼터 시작됐습니다. 하윤기가 먼저 공을 따냈습니다. 고대 공격이 되어 이우석 석점 던져봅니다. 어 들어갑니다. 이우석 석점. 통하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를 잘 잡아내는데요. 자 박준영이 인사이드에서 마무리. 성균관대 트레이드마크죠. 자 이우석 멀리 줬고 이우석 드리블 올려놓습니다. 가져갈 겁니다. 예. 이 수비가 안 된다 그러면 고려달리 꺾을 방법이 없거든요. 이은기 석점. 다시 고려대학교 빠르게 넘어갔고요. 박준영 왼쪽 직접 올려놨습니다만 블럭슛. 따라잡지 못했고 전현우 인사이드 파고들면서 크게 돌면서 보니 외곽으로 나와서 볼을 직접 던졌고요. 꽂힙니다. 장태빈 왼쪽으로 연결해줬고 인사이드 자 빙글 돌아서면서 들어왔고요. 성공합니다. 스핀 무브가 상당히 일품이었습니다. 박정현 고려대 역습으로 빠르게 나갑니다. 오른쪽 연결 빠른 속도로 레이업 성공합니다. 26-16 1쿼터 고려대학교가 10점을 앞선 채 1쿼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2쿼터가 시작됐습니다. 2쿼터는 고려대 공격으로 계속 이어지는군요. 다시 한번 장태빈 자 가운데서 점프슛 2점. 가운데서 점프슛 2점. 신녀석이 리바운드 껑충 튀면서 양준호가 잡아냈고 앞으로 줬고 이은기 하지만 블록슛으로 완벽하게 상대를 압박하는 양준호. 양준호가 석점을 던져봅니다. 들어갑니다. 양준호의 슛은 2점으로 인정이 됐고요. 11점 차가 됐습니다. 멋진 노루 패스 그리고 마무리. 이우석 이번 3점까지 들었다면 좀 더 흐름을 탈 수 있었는데 아쉽죠. 자 껑충껑충 가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태빈. 자 금기현 자 스피드 모브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현우가 달려갑니다. 고려대 전현우 블록슛 깔립니다. 박준영 파고들면서 외곽쪽으로 내줬고요. 1대1 신민석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박준영. 자 박준영이 직접 올라가고 바스켓 카운트. 추가 자유투 성공합니다. 이에 반해서 성균관대 조금 급해져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떨렸어요. 길을 완벽하게 내주고 마는 성대 수비. 52-31 점수가 더 벌어지면서 2쿼터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3쿼터가 시작됐는데요. 3쿼터 이윤수가 먼저 나오는 한전에서 실책도 그런 실책이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블록슛 걸렸어요. 자 너무나 쉽게 걸렸고 그리고 더블 클러치 박준영 마무리. 박준영 다시 뒤로 그리고 석점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싸움. 자 이게 박준영에게 떨궈졌고 박준영 마무리. 박준영 연속 득점. 장태빈 안쪽 잘 줬고 외곽 열렸어요. 이우석 던집니다. 석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더 도망가는 고대 비하인드 백패스 이윤수 마무리. 자 어려운 상황 성대가 더 많았는데요. 리바운드를 고대 2대1 아웃넘버 박준영 마무리. 리바운드도 못 잡아냈고 득점도 못했습니다. 박준은 석점 깨끗하게. 이번엔 역습 상황 올라갑니다. 레이업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시간 요청하는 고려대학교의 벤치. 이윤수가 있어도요 3명의 2m가 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는 좀 역부족이었던 장면이 나왔고 가로채기예요. 찬스입니다. 전현우 투핸드 덩크로 마무리합니다. 전현우의 투핸드 덩크 슛. 리바운드 따내는 박지원 빠르게 나갑니다. 빠른 박지원. 박지원 레이업 성공합니다. 자 뒤어주죠. 열렸어요. 던집니다. 석점 이번엔 들어갑니다. 자 더블팀 강력한 압박이 되어 또다시 가로채기 끊어냅니다. 한 번 더 슈팅 던질 수 있어요. 이윤기 성공합니다. 69-60 9점 차로 4쿼터를 맞이하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맞대결 4쿼터가 막 시작이 됐고요. 아 걸려 넘어지면서 공을 뺏기고 말았네요. 자, 뭐 긴 아울렛 패스 이우석 리버스 레이업 마무리. 자, 하지만 그럼에도 성균관대학교는 압박을 해야 됩니다. 자, 빠르게 이우석 달려갔고 이윤수와 대결 뚫어내리군요. 이우석 두 점. 이윤기 리바운드 앞으로 길게 던져줬습니다. 박준은 혼자 있는데요. 아하, 박준은 이걸 놓치네요. 자, 성대 공격으로 가는데요. 빠르게 들어갔어요. 빠르게 더블 클러치 득점. 양승면 잡을 수 있는데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윤기가 회심의 석점을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고 다시 한번 박준은 들어갑니다. 박준은 석점. 점수 6점 차로 좁히는 성균관대학교. 이윤수의 리바운드. 자 양준은 석점 올라갑니다. 양준은 석점 또 던집니다. 석점 또 들어가지 않아요.
자, 리바운드 마지막까지 6점 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고려대학교는 5연승을 달리게 됐고요.